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파이 3짜리 원이 하나 들어간다고 했죠.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공차가 들어가죠. 직경 파이 3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.1 0.2 얘도 공차가 없기 때문에 공차 축으로 만들게요. 플러스 0.1에서 플러스 0.2 0.2 마이너스 0.1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공차가 하나 들어가죠.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게요. 그 다음 나머지는 C C값 넣어주시면 되겠네요. 네, C는 3-C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정리합니다.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. 자, 우선 1번 있죠? 1번 거를 싹 카피를 하셔가지고 카피 얘를 이제 밑으로 뺍니다. 밑으로 빼시고요. 그 다음에 싹 지워요.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버리고 입체도 지울게요. 입체도 우리는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글자들은 다 지워버립니다. 쓸모없는 것들 이거 중심선도 뭐 지우는 것도 괜찮아요. 중심선도 지워버리고 그래서 1번은 다 모든 걸 다 초록색으로 맞추시면 돼요. 그래서 1번은 색깔 다 초록색으로 맞춰주시고 그래서 지금 입체도가 1번 초록색이거든요.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 블록 잡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블록 명령 비엔터 치시고 우선 1번의 정면 이렇게 하나 묶어주시고 그래서 1번의 정면 하나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번의 평면 1번의 평면,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번의 우측면,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? 따로따로. 따로따로 움직이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.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조립도 개념이기 때문에 요 외곽 라인을 좀 맞춰주세요. 너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게끔 요 라인을 좀 맞춰주시고
대신에 좀 간격을 좀 벌려야 될 것 같아요. 뭐 좁으면은 조립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. 이 라인을 좀 맞춰서 간격을 좀 벌려주시고.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에 정면, 평면, 우측면을 다 블록을 묶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2번 블록입니다. 2번을 또 싹 카피를 하시고, 원본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. 싹 카피하셔서 불러오시고.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지워야겠죠. 필요없는 것들은. 그리고 얘는 색상이 하늘색이죠? 하늘색. 하늘색으로 싹 색상을 입혀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해서 저장합니다. 블럭 해서 2번 정면. 싹 드래그 잡아주시고, 확인. 그 다음에 다시 명령어 살리시고 2번 평면 선택해서 또 확인해 주시고,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우측면 이번에 우측면으로 해서 잠깐만 저장이 저장 잘못됐구나.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또 이렇게 불러 묶어 주시고요. 이제 요거를 그대로 불러 조립하시면 돼요. 조립을 진행합니다. 우선 정면은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에 끼어 들어가는 거죠. 여기 조립이 1차 될 거고, 그 다음에 평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끼어 들어가겠죠. 이렇게 조립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우측면을 끼어 가지고 이렇게 또 조립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은 이제 조립이 끝난 거예요. 이렇게 해서.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또 카피해서 불러오시고. 3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대로 또 우선 다 지워주고 쓸모없는 것들은. 그 다음에 3번은 색상이 파란색이네요. 파란색으로 색깔 맞춰주고, 그 다음에 또 저장합니다. 블록으로 3번 정면. 그 다음에 다시 3번 평면. 그 다음에 3번 우측면.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. 얘도 마찬가지 갖다 끼워야겠죠? 끼워 맞춰.
이렇게 이제 조립이 되겠죠. 그래서